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주짓수 영상, 그리고 채식 영상이 아니고 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제가 제 직업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몰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카지노 딜러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카지노 딜러로 일을 하게 됐는지, 그리고 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. 크루즈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그러면 친구 한번 불러와 볼게요. 짠! 제 친구 레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니발 코퍼레이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딜러 레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몇 년 일했어요? 처음 크루즈를 승선할 때는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승선을 해서 2019년도에 이직을 했죠. 그 에볼루션 게이밍으로요? 아니요. 카니발 코퍼레이션. 어떻게 된 거예요? 으로 이제 카니발 코퍼레이션 이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이제 제가 에볼루션 게이밍에 입사를 했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? 그쵸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켈리는 왜 카지노 딜러로 일을 하게 됐어요? 저는 2017년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밴쿠버에 있는 하드락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를 하게 됐는데, 그때는 왜 하게 됐냐면 신기해서요. 카지노 딜러가 신기하고 생소해서 신기하고 생소해서 뭔가 한국에서는 못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열심히 면접 준비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 직업이 너무 멋있어서 아 이거 한국에서는 못한다,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됐고, 그래서 1년 일을 하고 지금은 에볼루션 게이밍에서 게임 프레젠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둘 다 카지노 경력이 있어요. 이 친구는 크루즈 카지노에서 일을 했고 저는 이제 랜드 카지노에서 일을 한 우리 해외파 카지노 딜러입니다.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, 레아는 카지노 딜러로 일을 했을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장점은,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연장근무가 없다 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보통 다른 회사들은 시간 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. 근데 카지노는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근 후에 이제 자유롭게 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연장 근무도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죠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카지노 딜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팁 받잖아요, 우리. 그렇죠. 이제 팁이 굉장히 큽니다. 팁을 받으면 사실 사람인지라 기분 좋거든요, 사실. 그러면 저희 둘 다 외국에서 일을 했잖아요. 외국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 것과 한국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 것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고 또 장단점 뭐라고 생각해요? 일단 제가 한국 카지노에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카지노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장점은, 일단 한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해외 카지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.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거나, 그리고 또 부모님도 한국에 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빨리 볼 수 있다, 집에 경조사를 챙길 수 있다, 이 정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, 3교대, 한국 카지노는 3교대니까 그것도 장점이죠. 하루 8시간씩. 외국 카지노는 3교대 아니에요? 아, 외국 카지노도 3교대긴 한데 이제 크루즈는 3교대가 아니니까. 아, 크루즈는 3교대가 아니라고 합니다. 네, 크루즈는 3교대가 아니니까. 저 같은 경우는 랜드 카지노에서 일을 했잖아요. 그래서 한국 카지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유로운 수평 조직 문화,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 인터뷰 보고
저랑 같이 트레이닝을 받은 동기 중에 한 명은 할아버지고 한 명은 그 아주머니셨거든요. 그 나이가 한 60대 분 한 분이랑 그리고 40대 분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자유롭게 나이 그런 거 상관없이 수평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었던 게 좀 다르지 않나. 왜냐면 한국은 처음부터 기수 문화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수에 대한 수직 문화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어요.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죠. 그런 게 없죠. 없죠. 없습니다. 네,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예요. 그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? 사실 외국 카지노의 단점은 켈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외국 카지노의 단점이요? 아, 왜요? 왜 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죠? 왜냐면 켈리가 외국 카지노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. 여기도 크루즈에서 일을 했잖아요. 무슨 소리야. 다 외국인들 대하면서 일을 했는데. 단점? 아, 단점은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집에 큰 일이 생겼을 때? 집이 중요한 사람. 어, 가족이 빨리 중요한 사람.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빨리 갈 수가 없다는 점? 그리고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?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영주권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비자 연장에 대한 걱정은 있겠죠? 아, 맞아요. 그런 부분이 그치. 조금 단점이죠.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 카지노의 단점은 일단 언어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. 아. 왜냐하면 모든 고객들이 게임을 다 알고 오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모르고 온 손님들한테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일에 지장이 있죠. 아무래도 일을 진행을 못하니까. 그래서 언어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점. 그리고는 단점? 별로 없나? 딱히? 언어 제일 중요하고.